안녕하세요. 넬름필름을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제작되는 넬름필름 첫 토크쇼 너 그거 들어봤어?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이 첫 회인 만큼 간단하게 프로그램 설명을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너 그거 들어봤어? 줄여서 너그들은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생소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친근한 주제이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지 못했을 만한 생각이나 의견들을 찾아가는 토크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존감 만땅인 그들 한국을 떠나보다입니다. 오늘은 손님 네 분을 모셔봤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일지 먼저 소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저는 경인교육대학교 3학년 재학 중에다가 휴학하고 뉴질랜드로 워킹홀리데이로 온 록시라고 하고요. 많은 분들의 염려, 걱정 그리고 고민을 들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많은 젊은 청춘분들께 하나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식품영양학과 줄리아라고 해요. 저는 작년 9월 뉴질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왔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워킹홀리데이를 도전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엘리입니다. 저는 작년 9월에 뉴질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왔고 워킹홀리데이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뉴질랜드 생활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육아휴직을 내고 2018년 2월에 뉴질랜드로 온 GB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외국에서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데고 그 과정이 그렇게 험난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재밌게 잘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긴장된 느낌이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전 미팅을 하고 드디어 진짜 토크쇼에서 만났네요. 오늘 이렇게 촬영에 선뜻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즐겁게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다들 이렇게 워킹홀리데이나 이민을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단순한 욕심이죠. 아, 외국에서 한번 오래 살아보고 싶다. 한 1년 정도만 돼도 좋으니까 오래 살아보고 싶다. 이런 그런 단순한 희망?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어느새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 뭐 부모님한테는 아 영어 공부하러 가야 돼요. 또 직접 돈도 벌고 직접 이렇게 영어 공부하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또 여행하고 또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좀 크긴 해요. 네. 저도 좀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 영어 공부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그리고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데 여행하면 항상 너무 짧게 느껴지고 막 뭐 한 4박 5일 뭐 7박 8일 이런 것도 다 짧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길게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저는 그러니까 외국으로 이민 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그 전에 로망을 갖고 뭐 상상만 했던 그런 외국 생활이 진짜 맞나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모호를 오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작년 초부터 해외 생활을 이제 많이 했어요. 자주 나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통한 이제 새로운 가치관이나 이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아갔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를 통해서 저도 이제 스스로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그것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해외 경험 하셨길래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년 초에는 캐나다 초등학교에서 영어 캠프 인솔교사로 잠깐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해외에서의 교육 환경도 직접 경험해보고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면서 얘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또 해외에 가면 좋은 게 처음 만나면 그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각이 되게 원래 알던 사람들보다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저를 알아가기에도 참 좋은
계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와서 내 스스로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해외에서 살아보자 라는 마음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결혼해서 아기가 있고, 그래서 아마 표면적으로 제일 큰 이유는 아기를 좀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 그런 거였어요. 한국에서 너무 막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막 사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싫고, 그 이후에도 비슷하고. 근데 이제 좀 들여다보면 와이프나 저나 한국에서 30년 넘게 살았으니까 다른 데 가서도 한번 살아보면 재밌겠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 나라가 괜찮겠다 해서 왔죠. 그러면 지금 다들 그런 각자의 이유로 이렇게 뉴질랜드를 오시게 되셨는데,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뉴질랜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유럽을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유럽은 사실 그 영어도 영어지만 그 나라 언어를 해야 되는 게 좀 크더라고요. 뭐 독일이면 독일이고 뭐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런 데들 다 그쪽 나라 언어를 해야지 일을 구하고 좀 제대로 살 수 있어서, 내가 근데 그런 거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냐, 그래서 안 그래도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언어를 공부하냐, 이건 좀 사치다 싶어서. 그래서 아 그래, 거기는 또 좀 돈 벌기가 힘들어, 좀 거기 취업난이라서 좀 힘들어서, 아 그러면은 근데 호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 캐나다는 운빨에 기다려야 돼, 그래서 뉴질랜드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뉴질랜드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또 돼가지고 이렇게 운이 좋게 한 번에 됐어요. 네, 한 번에 됐어요. 5월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하는 네, 신청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냥 뭐 대체적으로 영국 제외하고 그냥 자기가 내면은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그다지 리미트도 안 정해져 있는데. 가서 직장 구하기가 어렵고. 아, 네, 가서 구하기가 어려워요. 또 전 뭐 스페인이나 뭐 포르투갈 이런 것도 되게 알아봤는데 걔네들도 힘들어서 지금 다른 나라로 떠나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도 못하고 그 나라 언어도 못하는 저를 써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 환경도 예쁘고 또 영어도 쓰고 해서 뉴질랜드가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선택했는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물가가 좀 비싸긴 하지만. 저도 이제 영어권 국가 중에서 워홀 나라를 이제 선택했었는데, 호주는 일단 한국 사람도 많고, 그 다음 또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좀 인종차별도 좀 있다고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아시안이니까 그게 좀 걱정이 돼서 호주는 제꼈고, 그 다음에 제꼈고 캐나다는 사실 저는 9월에 와서 1년을 다 안 채우고 한 5, 6월쯤에 다시 돌아갈 계획이거든요. 근데 딱 캐나다 그때 이제 겨울이 시작할 때 가서 겨울이 끝날 때 오니까 그 날씨가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제가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라. 굉장히 개인적인. 거기에 비해 뉴질랜드는 딱 날씨도 완전 좋을 때 오고, 그쵸. 그리고 또 진짜 뉴질랜드가 인종차별도 없고 살기도 진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또 찾아봤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만큼 또 괜찮은 것 같아서 네, 뉴질랜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호주가 그 최저시급 1위인 나라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뉴질랜드도 그렇게 최저시급이 낮은 편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한 5위 안에 드는. 그런 국가라고 들어서 돈 벌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먼저 제일 큰 이유는 청정 자연.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실은 5월 달쯤에 인턴을 하고 있어서 엄마한테 부탁을 했어요. 엄마가 원래 사실은 조금 반대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선착순 선발이잖아요.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가. 그래서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한테 그때 하필이면 또 제주도 출장에 가 있어가지고 제가 신청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나 부탁이 있어. 이거 신청 한 번만 해줘 했는데 엄마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하늘의 뜻이다. 운명이다. 나는 뉴질랜드에 가야 된다. 이러고 오게 되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영어 권이 아닌데도 생각했었어요. 뭐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도 생각했었는데 말한 대로 거기다가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어딨어. 당장 뭔가 돈을 벌려면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일단 영어권 중에 뭔가 복지가 복지 교육 환경이 괜찮은 선진국 이민이 가능한 나라 그렇게 따지면 몇 개 안 남거든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뭐 싱가포르 이런데 몇 개 없는데 그 중에서 기후가 따뜻하고 공기가 좋고 그렇게 빼면 또 미국이랑 호주, 뉴질랜드, 호주 인종차별 빼고 미국이랑 뉴질랜드인데 총이 총 있어서 총 미국 빼고 그래서 총 무섭잖아요. 애가 그게 좀 학교에 가는데 방탄이 되는 가방을 메고 가고 교실 안에 패닝룸이 있고 이런 아무튼 그래서 뉴질랜드. 네. 그러면 이렇게 뉴질랜드에 오시기 전에 좀 꿈꿨던 생활이나 아니면 좀 걱정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사실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영어고 사실 여전히 영어예요. 제가 뭐 어학원을 따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따로 회화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남들처럼 미드보고 막 따라 듣고 연습하고 그랬는데도 이게 막 실제로 평소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늘지는 잘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워킹홀리데이 예비 워킹홀리데이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영어는 많이 해올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했던 거는 외국인 친구 사귀는 거랑 그리고 파티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파티 문화 파티. 그리고 또 청정 자연 외국인 영어 쓰는 환경에서 일해보는 거 또 제가 이제 케밥집에서 일한 지 딱 일주일 됐는데 그, 어, 지금 네, 일 구했어요. 네, 일 구했어요. 근데 거기 말고 다른 데로 구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한국에서 알바 경험이 있으니까 아주 못하는 건 아닌데 그 매니저분이 너가 온 지 3주밖에 안 됐으니까 영어를 못하는 걸 이해를 한다고 하시는데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지금 조금씩 저희 환상을 채워가는 중입니다. 근데 진짜 그 사전 미팅 할 때보다 뭔가 되게 밝아졌어요. 아 진짜 돈을 벌어서 그래요. 돈을 벌어서 아, 그때는 약간... 사실 그때 제가 트라이를 7시간 하고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약간 고소한다 그러고 막 아 맞아 그래서 고소했어요. 아 진짜? 아직까지 뭐 결과는 안 나왔는데 일단은 신청은 했어요. 그 이런 일이 있었다고. 뿌리를 뽑으시는 스타일이신가. 저는 이제 오기 전에 제일 걱정했던 게 아무리 뉴질랜드가 인종차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종차별 조금 걱정했었고 그다음에 또 뭐 여기 오시는 거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밤에 돌아다니는 게 좀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그거 두 가지를 좀 걱정했었는데 일단 인종차별에 있어서는 이게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아, 아시안, 네, 아시안, 유럽현, 유럽현. 네, 아시안 커뮤니티는 딱 이렇게 아시안들끼리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고 또 이렇게 좀 백인들 같은 경우는 백인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또 뭐 아일랜더들이나 아니면 마오리들은 또 따로 모이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막 되게 인종 대화학 뭐 이런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인종차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느껴본 건 없고 당해본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딱 그 위험하다고 하는 몇 군데가 있잖아요. 뭐 오클랜드 그 시티의 알버트 파크나 뭐 밤에 돌아다니기 K로드. 위험하니까 최대한 뭐 피해라 이렇게 말씀 보통 많이 하시니까 그런 위험한 데만 좀 피해서 다니면 밤에 돌아다녀도 막 크게 네, 위험할 거 같아요. 근데 K로드 퀸 피해서 다니라고 하면 갈 데가 없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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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 골목길을 가야 돼. 그게 더 무서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밤에 한국에서 밤에 돌아다니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밤에 돌아다니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른데 한국에서 밤에 돌아다닐 때 무서운 느낌은 뭔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이나 뭔가 습격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무서워하게 되는 것 같고 여기서 밤에 돌아다니다가 무서운 거는 뭐 그냥 그 노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막 이렇게 시비를 걸거나 운전 달라고 했을 때 뭐 쏘리 하고 그냥 지나가면 또 그냥 관심 끄는 편이라서 한국의 무서움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의 지정적으로 다 계시잖아요. 아, 맞아 맞아 항상 그 자리. 맞아. 다 네임드예요. 그래서 네임드. 거기에서 한번 예를 들면 행인들한테 찍히면 이 사람도 본인의 그 자리를 사수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막
딱 선이 딱 있는 것 같아. 진짜 있대요. 그게 신고를 하면은 경찰이 자리를 못 자리에 못 있게 한대요. 그래서 자리를 뺏기는 거라 얘네들 생계가 달린 문제라서 알아서 조심하시는구나. 네, 그런 거. 그런다. 그래서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맨날 이렇게 예를 들면 A, B, C, D, A, B, C 이렇게 지나가서 볼 거 아니야. 매일 출근할 때 오늘 C 안 보이지? 이런 생각 든다고. 그러면 회사에 가면 오늘 C가 안 보여. 어제부터 안 보였어. 이제 해외 생활도 여행처럼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솔직히 근데 여행과 생활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초반에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이제 초반에 적응하고 집도 직접 다 보러 다녀야 되고 구해야 되고 은행 계좌 개설하는 거 그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구하고 CV 돌리러 다니고 해외 생활이 쉽지만은 않구나 했는데 사람이 이제 적응의 동물이에요. 적응하면은 금방 쉬워지더라고. 이제 즐길 수도 있게 되고 일도 하면서 외국인 스태프 친구들이랑도 많이 친해지고 여행도 다니고 이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초반에 그 힘든 시기가 지나면 영어 거의 안 써요. 왜요? 아니 근데 뭔가 영어를 쓸 일이 막 많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영어를 안 쓰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럴 때가 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키위들을 상대하는 일을 하거나 이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새로운 뭔가를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응해서 내가 일하고 집에 오고 뭐 슈퍼 가고 그 안에 내가 새로운 친구가 생겨서 어떤 이벤트가 막 자주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전 초반에 지금 미덕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자주 나가고 완전한 영어 환경에 있는 그런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영어도 진짜 매일매일 쓰게 되는 거고 되게 그래서 그 솔직히 생활을 하면서 영어가 제일 향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공부한다고 느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진짜 직접 부딪혀보고 애들이랑 말해보고 생각해보고 단어가 뭔지 떠올려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진짜 영어 실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워홀러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서 영어가 늘까라고 맞아. 괜한 걱정하지 말고 진짜 와가지고 자기가 노력하면 돼요. 얼마든지. 말 걸고 실력 노력을 하고 그냥 길 가다가 Hi, how are you?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제가 남섬에 여행 갔을 때도 퀸스타운에서 모녀가 바이크를 타고 산책을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게 돼서 그 일상 얘기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소소한 거리들 그러면서 많이 영어가 느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대화가 완전하게 잘 끝나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약간 그런 게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면서 아 나 오늘 이런 오늘 너무 잘했네. 아 오늘 구와 절을 썼어.